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발표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KOG에서 2D 캐릭터 컨셉 아트 맡고 있는 김인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주제로 에소드 3차원지 관련해서 비주얼 컨셉 포스트모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 좀 망설였는데, 포스트모템이 부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라이브 중인 게임에 부검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살아있는 것도 가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일러둘 점 말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비주얼 컨셉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개발 과정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발표자 개인의 견해일 뿐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회사나 프로젝트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직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옛날에 그 지망생 시정 때는 원화가가 크게 두 가지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시트를 그리거나. 하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뿐이었던 걸 알게 됐죠. 간단하게만 짚어봐도 이 정도의 일감을 한 번씩은 해본 것 같은데, 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지망생일 때 이런 세 개의 직군 언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에서 컨셉 아티스트, 드러내는 생각을 그리는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잘 그리는 것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시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는 업무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때문에 작업자 역량에 따라서는 시각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에 참여가 가능한 직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러스트나 시트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나 기획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욕망도 갖춰야 개발자로서 좋은 성장을 거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컨셉터로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좀 좁혀서 캐릭터 게임의 컨셉터로 일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변화하는 추세에 알맞는 매력과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제작자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또 소비자도 그걸 원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나는 그 시장에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에 게 좋다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지만, 사실 요새는 그건 좀 정석 같고 시시하다는 경향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컨셉은 유행의 터닝포인트를 잘 캐치해내는 것도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유저의 사랑을 받는데 성공한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IP를 가진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런 사랑을 받는 캐릭터 중에서도 어떤 캐릭터는 롱런을 하고 어떤 캐릭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이게 작년에 한해 물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10주년을 맞아서 엘소드는 3차원직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약 1년간 개발을 하였고요. 그 3차례에 걸쳐서 40종에 달하는 전직을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획적으로 업데이트된 것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나 디자인 등 비주얼적으로도 전체를 갈아치우면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주얼 작업자로서 어느 정도 겪은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배경 상황, 제작 과정 결과, 그리고 정리와 팁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김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 배경인데요. 모든 작업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높은 PD님께서 이번에 이런 업데이트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일단 패닉에 빠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저희 월급을 받아야죠. 그런데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되면은 폭망의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에는 배경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각 담당자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처럼 영업이 생각하는 것과 개발이 막상 만든 것이 달라지고 또 소비자 경험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했을 때 먼저 에소드의 배경을 살펴면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올해 11살을 맞이합니다. 3D 횡스크롤 액션 RPG고요. 카툰 스타일의 캐릭터 게임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캐릭터 게임의 업데이트 공식이란 무엇일까 하면은 역시 이거 두 개로 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신전직을 만들거나. 근데 일단 에소드를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13명의 캐릭터, 74개의 전직이 17년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일단 컨텐츠가 굉장히 가로로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 캐릭터가 나올수록 그 캐릭터들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소드에서는 이러한 솔레스나 아인, 에레헤랑 등을 통해서 스토리의 공백과 캐릭터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거쳐왔는데요. 세계관 최대의 떡밥이었던 솔레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스토리적인 떡밥을 해소를 하고, 아인에 있어서는 그 기존 캐릭터, 주인공이었던 엘소드와 연대와 설정 구멍을 좀더 메꾸는 그 부가 스토리를 추가하였고요. 에레헤랑에서는 캐릭터 개별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면서 보다 각각의 매력을 살리는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스토리적인 전개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료가 희생이 되었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수술의 선택을 엘소드는 강요를 받습니다. 내면의 성장을 충분히 이루기에 합당한 여정을 엘소드와 동료들은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결정 직후의 원피스와 비슷한 상태이지 않나 싶어요. 스토리의 한 축을 맡던 중요 인물이 사망을 하고, 또 강대한 적이 등장하고 당장은 넘볼 수 없는 벽을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 성장의 발판이 된 힌트와 조언자와의 만남을 겪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신적이고 능력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유저나 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외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뭔가 엘소드도 이때쯤이 되면 뭔가 다음 성장의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10주년이니까 뭐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했을 때 이제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Why를 알았으니까 이제 How를 알아야겠죠. 방향성을 일단 정했어야 했습니다. 가야 할 루트는 많고 이 중에서 어느 봉우리를 올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정의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지휘관의 의도가 있다고 해요. 다른 NDC에서나 PPT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주제인데, 명령에는 세 가지 이렇게 지시, 계획,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의 의도란 그럼 무엇일까 하면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표현이라고 해요. 지휘관의 부재에도 구성원들이 지휘관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지시에 대한 명령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통제 지휘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옷을 만들라 하면은 뭐 수영복을 만들고 여기 이 패턴 쓰고 이 마감 쓰고 매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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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간마다 단계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엔 계획에 대한 명령은 감독 지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라고 하면 아까처럼 뭔가 이때까지 컨셉 정하고 이때까지 재질 정하고 이때까지 뭐 해서 완성을 하자 하고 단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도에 대한 명령은 임무 지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자 하면은 먼저 우리는 1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옷의 출시는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는 옷을 만들어 와 하고 최대한 의도에 맞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살펴보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자주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구성원들한테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을 할수록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시에 대한 명령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만약에 저 미사일같이 위험도가 높은 것을 만드는데 의도에 대한 명령에서 중간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천 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군사업체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결하게 이렇게 지시와 명령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대한 명령은 반대로 뭐 건축이나 하드웨어 쪽에 사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의도에 대한 명령은 소프트웨어나 게임 개발 같은 저희 쪽에서 좀더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도에 맞는 명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일을 시작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배정된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항상 중간에 뭔가가 발생하죠. 정보가 혼선되거나 뭐 명확하지 못한 피드백을 받거나 또 항상 추가 일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정된 계획보다 항상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그 목표를 원하고 있었고 그제서야 저희는 가능했던 선택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구성원으로서는 이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또 다른 길은 없는지를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런 물음을 가지기 이전에 설계자나 컨셉터로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줄 의도를 사전에 이렇게 뚜렷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저희네 인생도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항상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연말에 돌이켜보면은 그거와 똑같이 했냐면 그렇진 않죠. 항상 엉망진창으로 저희는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했을 때 항상 의도라는 건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그 선택지로 너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목표에 달하는 기준선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계획이 예상대로 가지 않는 건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저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죠. 했을 때 항상 정기적인 의도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가이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능한 목표에 원만하게 도달할 수 있게끔 최대 이탈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때문에 3차 전직에 앞서서 저희는 목적 과제와 통합 컨셉을 내부 공유함으로써 반드시 이래야 한다식이 아니라 규율이 아닌 길찾기 가이드 정도의 룰을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팀원들이 작업을 쭉 진행을 하다가 뭔가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했더라 하고 돌이켜 볼수 있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커 보이는 목표일 수도 있지만 항상 목표는 크게 잡으면 절반이라 달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초반엔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룰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예, 여기서 룰이라는 거는 이것대로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가 비슷할 수 있어도 굉장히 어감이나 결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룰이라고 해도 항상 고려해 볼 사항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저희가 항상 단체로, 조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 최소한의 정의나 규율은 항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3차 전직을 진행하게 있어서 저희는 게임아트를 구성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또 디자인에 고려할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성격이나 컬러, 디자인 밀도나 마감, 실루엣, 그 외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예상되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 초반에 의사결정이 후반에 굉장히 그 혼란함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단어라는 게각 구성원이 각자 느끼는 같은 단어를 들어도 해석하는 여지가 정말 다르거든요. 때문에 이런 거는 뭔가 마이크로 피드백처럼 이대로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정의는 어때? 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맞춰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밑그림 그리기인데요. 헤밍웨이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희도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비단 아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흔하게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부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파고 있다가 막상 전체를 보고 하니까 폭망의 루트로 빠져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요. 때문에 위에 그 이미지처럼 뭔가 바퀴를 만들고 차체를 만든 다음에 또 유리를 붙이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항상 전체를 보고 기능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부분보다 전체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컬업하는 기간을 거쳤겠지만 저희는 컨셉과 개발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초반과 후반 작업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처음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발자 또한 이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아이디어는 후반에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았어요. 때문에 의도 전달, 컨셉 정의 단계 등의 초반 논의를 충분히 거치게끔 의도를 하였고요. 단순한 뭐 일러스트 작업이라든가 콜업 기간은 최대한 후반에 둬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예, 항상 돌이켜보건대 초반 일정은 희망일 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1.5배에서 1.8배 정도가 잡아야 뭐 그래도 적당히 이뤄냈다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드백 환경 만들기인데요. 흔히들 제품은 곧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소프트웨어나 게임 개발 같이 사람 손에서 시작해서 끝나게 되는 분야에선 특히나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조직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잘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작업자가 맨 하단에 위치하고 중간에 중간 결정자가 게이트키퍼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자가 맨 상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작업물을 위에 올려 보내고 그 중간 결정자와 최종 결정자가 논의하는 과정 그 사이에 작업물이 굉장히 몰리면서 트래픽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당장 그 이걸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결정이 안 난다던가 결정자가 부재 중인 상황에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라인 구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로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왔고요. 하지만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결정권자가 모든 조직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하다 인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다양성보다 단순하고 매뉴얼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맨 위에 결정자가 항상 끼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위기가 뚜렷한 구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결정자와 작업자 사이의 위기로 인해서 사실 정말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겉에서는 정 아니에요 하고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골든타임 놓친다던가 하는 유연성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이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온 신입이라도 정말 핵심 사항에 파악하는 날카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간 결정자가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은 막상 끝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되겠죠. 나쁜 말만 쓴것 같지만은 이거는 그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프로덕션을 거치고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서 양산화 과정을 거칠 수는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은 다양성,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고 40종에 달하는 캐릭터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취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성, 매력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처럼 지나친 절차와 제약으로 인해서 소극적이게 또 수동적이게 되는 분위기는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 구조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탁식으로 작업자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약간 시니어가 일정 관리와 컨셉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그 작업 공유 채널을 두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결정권이 누구 한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항상 작업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결정권이 있게끔 유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니어는 이대로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는 지시를 주는 입장이 아니라 항상 조언자로서 유도하는, 어시스트를 해주는 역할로 작용하게끔 유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폴더를 통해서 항상 이 사람이 어떤 레퍼런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진행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했던 회의를 점차적으로 줄이게 되었는데요. 같은 파트 내에서 이렇게 중간에 투명하게 그 채널이 작동하다 보니까 회의를 가져도 항상 봤던 작업물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회의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같은 파트 내에서의 회의보다는 다른 파트와의 협업에 대한 회의를 보다 자주 갖게끔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업물을 항상 실시간으로 자기의 원할 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 채널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2D에 뛰어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피드백은 이미지로 레퍼런스나 리터칭을 통해서 항상 주도록 유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리터칭이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마이크로 피드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대로 그려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결정권은 담당자한테 있게끔 하였습니다.
돌아온 피드백의 방향성을 집계하면 어느 정도 여론 파악이 가능한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8명이 비슷한 곳에 피드백을 준다면 이것은 비단 개발팀뿐만이 아니라 소비자한테 갔을 때도 비슷한 곳을 지적한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10명 중에 한두 명이 비슷한 곳을 지적했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취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경우에는 담당 작업자가 아, 이거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득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컨셉터는 항상 단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작업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또한 업무 중에 일부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겪어보고 나니까 일단 의사결정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결정권이 각 담당자한테 있기 때문에 시니어나 뭐 리더는 일정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또 컨셉에 따라서 잘 맞게 가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니어와 주니어 사이의 대화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대화상에 막몇 페이지 분량의 농담이라든가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높게, 어렵게 대할 수 있었던 시니어와 좀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든가 하는 식의 대화 비용이 하락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그 이미지로 피드백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것보단 직관적으로 피드백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연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한 이미지 가지고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한 레퍼런스를 상상할 수도 있구나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이러한 가운데 채널이 투명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기술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알게 돼요. 때문에 무전 취식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건 어떻게 분산되지 않는 공통의 이해와 목표가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엘소드가 10년이 된 IP이기 때문에 구성원 각각이 아, 엘소드풍 하면 이거지, 엘소드는 이래야지라고 암묵적인 룰을 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구조지, 만약에 프리프로덕션 단계 컨셉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구조에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제대로 굴러갈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것 같아요. 위에 유명한 그림이죠. 배고프다고 해서 당장 뭔가 물고기 같은 일용한 양식을 주는 것보다 낚시를 가르쳐서 평생 이 사람이 먹고 살게 하라, 이러한 느낌의 방향의 환경 조성이 조직에는 유용하게 작동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차원직을 작업한 상상 조직에서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한것 같아요. 위에서 뭔가 누구 한 명이 이대로 가, 이대로 가야 해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담당한 분야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서로 이걸 어떻게든 업데이트를 해보자 하고 그 뒤에 있는 작업물을 끌고 나가는 느낌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트에서 개발을 시작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점들 다시 짚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피드백에는 삼박자라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강요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도 항상 내 의견일 뿐이고 또 이게 왜 그런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강박이 생기고 또 약간 컨트롤욕 같은 게 생기기 쉬운데,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컨트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담당자한테 맡기고 지휘권을 이전을 한 다음에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작은 실패를 많고 빠르게 겪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업물을 뭐 오래 끌고 안고 있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고요. 가능한 어떻게든 그 컨셉이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적으면 더 좋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빠르게 흡수하고 나아가야 좀더 조직에도 좋고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노하우나 비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지나고 난 별거 아니고요. 나는 어렵게 이걸 터득했는데 남한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기 아까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게임이라는 게 비주얼은 어떻게 보면 한번 출시하고 나면은 국소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경쟁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 관계로 만들고 서로 뭔가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내 최대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이 사람한테 나도 영감을 받아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나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걸 갖춰야 좀더 좋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했을 때좀 요약을 하면은 생존하는 환경보다 보호받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하는 동료보다 성장시켜주는 동료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짤방처럼 뭔가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시켰으니까 뭐 당연히 이런 거지 이거보다는 서로 각자 너무 열심히 했고 좋아서 마치 정말 좋았어 하고 서로 토닥여주는 예, 이런 마무리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다섯 번째는 믿고 맡기기인데요. 컨셉이라는 게 아무래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삐뚤어진 애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 될것 같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 한데 별로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정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 게임이라는 게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구나.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 항상 난 받을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기획사가 없으면 좀 위험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괜히 아닌 공동 창작임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는 작업자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팀 전체의 창작이고요. 이 과정에서 컨셉의 역할은 통제나 제한이 아니라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임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하고 위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아집을 부리고 아닐지는 항상 명확히 하고 가능한 옆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작업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 에센시아라는 캐릭터, 그 3차원지 캐릭터의 아바타인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 케이프가 이렇게까지 구현이 될줄 몰랐어요. 근데 작업자분이 이런 건 어때요? 하고 세개 파츠로 쪼개서 구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상 못한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티모리아라는 전직의 경우에는 원래 상의가 민소매가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 분이 보시더니 민소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 괜찮은데? 하고 생각지 못한 뭐의 포인트를 발견한다거나 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항상 나 혼자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내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의 어깨에 서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러한 좋은 작업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게임 그리고 캐릭터는 협업의 예술이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 요약을 하면은 방향성 정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룰을 정하기, 그리고 밑그림 그리기. 피드백 환경 만들기, 믿고 맡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물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결과인데요. 업데이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1라인 13종, 2라인 13종, 그리고 3라인 14종 해서 40종의 전직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마치고 나서 팀원들끼리 정말 박수치면서 정말 해냈구나 이거 안될줄 알았는데 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돌이켜보면 뭐 행사도 어떻게 잘 개최를 했고 굿즈나 코스프레 뭐 급식한 그 삼성 2위도 올라가고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해서 그 외에도 팬아트나 만화 코스프레 굿즈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엘소드란 IP 또 3차원직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업데이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초기 컨셉 목표가 정신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외형의 변화, 그리고 2차 소비, 창작이 가능한 외형과 스토리, 또 기존과 차별화되는 그레이드의 비주얼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말 쉽지 않았던 업데이트였습니다. 항상 1년 동안 개발하면서 정말 저 옆에 짤방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난왜 이렇게 아는 것이 없지 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년간 형성된 팬덤을 이해했어야 했고요. 또 레드오션 상태의 개선과 매력 포지션 안에서 또 블루오션을 차단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40종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작업량을 해냈어야 했고요. 인력도 한정돼 있었고 마감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모션 디자인이라는 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팬층 밑에 쌓여 있는 그런 팬들의 기대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면은 저희 파트뿐만이 아니라 SO 팀 자체가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은 팀인 것 같아요.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경향들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업데이트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그럼 다음으로 3차원직을 통해서 바라본 캐릭터 구성법을 좀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구성법, 여기서 말한 캐릭터 구성법이라는 건 정답이나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3차원직에 적용된 캐릭터 해석 방식과 그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캐릭터란 무엇일까 하면은 흔히들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고 하곤 해요. 그럼 이야기 속의 인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얻기 힘들어한 누군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게임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면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얻기 힘들어하는 상황을 게임 플레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인물이 있으면 항상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인물은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레벨 디자인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과 장애물이 충돌을 하면서 스토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캐릭터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이 장애물을 각자의 개성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대해서 캐릭터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뭐 저돌적인 캐릭터라면 장애물을 그냥 깨부수고 가겠고, 트리키한 캐릭터라면은 이걸 돌파해서 가겠, 아, 회피해서 가겠죠. 했을 때 캐릭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목적과 행동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과 행동 그 사이에서 외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캐릭터 내면에 원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직업이라든가 무기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나루토의 경우에도 목적이 있죠. 마을 모두에게 인정받는 게 나루토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고의 닌자로 성장해서 호카게가 되는 걸 행동으로 삼았죠. 그리고 루프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액션 2, 액션 3가 있으면 어떨까? 이것이 엘소드에서의 전직 분할 문제였는데요. 만약에 마을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 최고의 라면 장인이 돼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했을 때 이브의 경우에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종족의 부흥이 이브의 목적이었고요. 액션 1으로는 그 제압하고 굴복시킨 힘을 통해서 파괴의 영향을 이 되고자 하였고, 액션 2 라인 이 라인의 경우에는 다른 동료들과의 공존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동족을 설계하고 창조한 힘을 통해서 창조의 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액션 3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을 제거하고 목표에 최적화된 행동을 통해서 냉철의 영향으로 거듭이 나죠. 여기서 3차원직에서의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심화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전 리퍼런스가 있으니까 쉽지 않았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막상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항상 문제 사항이 있었어요. 문제 사항 첫 번째는 이미 매력 포지션이 굉장히 포화 상태였습니다. 캐릭터가 13종이나 되었고요. 문제 사항 두 번째는 그 캐릭터 내부에 있는 전직끼리도 굉장히 매력이 뚜렷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캐릭터 내부의 자아 분열이 일어난 거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아, 전직을 했는데 내가 전직한 건지도 모르겠고 귀걸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죽창이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캐릭터에게 필요한 컨셉 키워드는 무엇일까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명확한, 상징적인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킬리아크의 3차 전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해요. 킬리아크의 3차 전직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키워드를 초반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초반에는 이러한 시안을 뽑아내게 되었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키워드에 맞긴 한데 뭔가 한마디로 와닿지가 않아. 아, 내 마음에 뭔가 이게 울림이 안와 하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했을 때 힌트로 발견을 했던 게 기획자분이 미리 전직명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게 뜻을 보니까 징벌자라고 하더라고요.
징벌자면은 이런 키워드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했을 때이 키워드에서는 비주얼 그 레퍼런스가 매우 뚜렷하게 발생을 하죠. 한마디로 달콤살벌한 꼬마 독재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러한 비주얼 도구를 가져오고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러니까 좀 뭔가 와닿을 것 같아 하면서 예, 컨펌이 통과가 되었죠. 했을 때 캐릭터에 필요한 컨셉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라면은 이걸 넘어서 한 단계 더 응축할 수 있는 시각적인 연상이 가능한 한 문장으로 축약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한 문장은 다른 작업자들한테 이 캐릭터를 설득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자 스스로 이러한 단어 문장 하나만 봤을 때이 캐릭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일지 또 어떤 복장을 입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2부의 1라인 코드 얼티메이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궁극 최종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었고요. 나소드의 부흥을 위해서 보다 궁극적인 힘을 추구한 2부는 어떤 모습을 택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좀더 응축해서 전장을 지배하는 강철의 여신 이런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라인인 코드 에센시아의 경우에는 본질, 정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고요. 창조의 힘을 추구한 이분은 어떤 모습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와 자애로운 낯설대 성모라는 한마디로 응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컨셉을 가진 캐릭터는 반드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컨셉은 검증의 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컨셉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100%의 사람을 만족할 만한 취향을 내포하고 있고, 내 취향이 곧 100%의 만족이야 한다면 괜찮겠지만, 항상 내가 해석한 것이 모든 층의 대상 유저에게 적중하기란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왜 컨셉이 필요한가는 이 책을 통해 좀 예를 들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읽어보면은 컨셉 없이 선택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치 설계도 없이 벽돌부터 나르면서 곧 멋진 건물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반드시 컨셉이 필요하다. 여기서 브랜드를 캐릭터라고 치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캐릭터 또한 오래 사랑받기 위해선 반드시 설계도에 해당되는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더 컨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고는 반드시 실패한다. 때문에 초반 구성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기보다는 특정 수요는 만족시키고 그 다음으로 넓혀져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바쿠만에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만화가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좋아하는 걸 마음껏 그리면서 히트를 치는 괴짜 천재 타입 혹은 설자 계산을 통해서 히트작을 내놓는 타입. 그런데 여기서의 결론은 하지만 데이트를 날리는 건 항상 계산하지 않는 쪽이 많다고 해요. 제가 이전에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을 했다면 사실 그런 컨셉을 계산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이 캐릭터에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내가 이 캐릭터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묻는 것이 보다 좋은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작년 한해 물음은 이것이었어요.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은 없을까? 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걸 하지 않는다면 과연 다른 사람이 이걸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어떤 작업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뭐그 적용하기 원한다면 스스로 이것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컨셉터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디자인을 했을 때 다른 3D 모델러나 이펙터나 애니메이터가 보고, 아, 이건 내가 정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내가 만들면 더 매력적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컨셉을 저희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요약하면은 캐릭터를 구성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캐릭터에 필요한 컨셉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캐릭터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간 더 남았어요. 마치면서 오늘은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캐릭터에서 목적과 행동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개발자, 나 자신의 또한 그 목적과 행동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있는 나 또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망생 시절 때는 그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리면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굳이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 지나고 나면서 집에 돌아가서 점점 그림도 잘 그리기 힘들게 되고, 가정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뭔가 꾸준히 열정을 갖는 것 또한 재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는 이러한 그 게임의 특성상 이런 봉우리를 잘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업데이트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막상 이걸 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 다음에 펼쳐진 무수한 업데이트나 뭐 인생에 대해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중간에 잘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하게 되면 쉽게 번아웃이나 현저 타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또한, 나 또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나를 그 목적까지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싶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돌아봤을 때내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처음에는 평생 덕후로 살고 싶기 때문에 뭔가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온것 같아요. 뭔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마음껏 보고, 좋아하는 만화도 마음껏 보고, 그걸 또 적용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좋은 행사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참여한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누구한테는 인생 덕질이 되고 있구나. 아, 내가 정말 덕질하고 싶어서 일을 찾았는데 내가 문득 깨닫고 보니까 내가 덕후를 만들고 있었잖아 하는 그런 느낌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다 이제는 뭔가 게임 회사에 취업을 했으니까 보다 연료를 내가 만드는 무언가로 다른 사람이 덕질하게 만들면 좀더 좋은 건강한 개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을 바뀌게 된것 같아요. 예, 좋은 것은 나눠야 제맛이죠. 했을 때 돌이켜 정리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은 그곧 사랑할 수 있는 캐릭터, 창작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창작은 자아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고 본 것을 통해서, 손끝을 통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건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리신 분들 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캐릭터 같은 거 그리고 있으면은 옆에서 슬쩍 오더니, 야, 이거 캐릭터 너 닮았는데? 넌왜 비슷한 얼굴만 맨날 그려?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 경험에 의존해서 그 창작을 하기 때문에. 예, 때문에 마무리로, 예, 오타쿠는 정말 우주를 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쿠가 좀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에 몰두하고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러한 작업, 그래서 좋은 작업물이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다들 뭔가 덕업일치 하시고 건강한 개발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